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작가님이 밥차 같은 걸 보내주신 적은 있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막 요리를 하시는 거죠. 잘 먹겠습니다. 네, 땡큐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대박 났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필님이. 이게 뭐야? 까만 거 뭐예요? 김밥이에요, 김밥. 김밥이에요. 사각김밥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. 유행? 네. 아, 맞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, 송승헌 씨. 저희 작품의 비주얼을 담당합니다. 선재 감독님 오신다. 안녕하세요. 감독님 오셨구나. 김혜영 감독님. 감독님, 좀 짜게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짜게 됐어요? 작가님 만드신 거예요? 맞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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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너무 좋다. 야, 다 팔렸다. 그러니까. 근데 맛있다는 소리가 막 들려. 아유, 보람차다 그래도 이렇게 응. 나누는 게 두 배가 되는 거야? 응. 더하는 게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? 그게 뭔 말이야?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었어요. 떡볶이가 진짜 맛있었어. 둘 다 조합이. 아, 맛있고.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언니. 응. 저희 7시 15분에 집합이거든요? 35분이 남았어요. 37분 정도? 저거 밥 갔다가 먹고 내려와. 언니 먼저 가요. 가, 네, 저 가 있어요. 전화하세요. 나 핸드폰 가져가. 어, 네, 언니. 안녕. 언니, 같이 가요. 어. 봐봐, 봐봐. 근데 우리, 우리가 급해, 왔다. 우리가 급해. 근데 밥 먹고 와. 진짜 앞만 보고 가는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분장실에서 세트 이동하는 데까지도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요. 근데 언니는 1분 만에 가시거든요? 언니 이제 따라서 이렇게 딱 가면은 이미 없어요. 아직 감독님 안 오셨죠? 옷을 비우면 우산 쓰고 뛰어가죠? 네, 뺨. 아. 와, 대단. 걸음이 너무 빨라서 죄송해요. 다리에 못 타고 달렸나 봐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사무실인가? 정말. 진짜 아무도 없네, 세트장에. 어. 절대 안 돼요, 절대.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, 절대. 그렇게 당한 것도 몰라요. 아, 이렇게 먼저 딱 와서. 아, 분위기를 익히는구나.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. 너무 그렇죠? 중요하죠. 세상에서 제일 몸에 드는 게 팬덤이에요. 랑인형은 팬덤 어디 갔어요? 이글팔 팬덤 어디 갔죠? 너무 멋있다. 절대 안 돼요, 스티브. 세트에서 먼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진정이 되니까. 맞아, 맞아. 아니요, 분명히 그랬어요. 와, 나 진짜 멋있다. 저희 언니는 항상 콜 시간보다 한 3, 40분 일찍 가세요. 먼저 가서 준비 다 해놓고 조금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편이에요. 언니가 항상 스태프분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세트장에 제일 먼저 가 계시는 것 같아요, 항상.